제23회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공개 강연 과학자의 꿈과 도전 무질서에서 질서로 애호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지성의 전당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저도 더욱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공개 강연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이 과학의 대중화에 앞장서기 위해서 지난 1994년부터 20여 년 동안 준비해온 공개 강연입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프로그램의 대상을 일반인과 청소년까지 확대를 했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무대를 이렇게 멋지게 꾸미고 한편의 공연과 같은 강연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도 변함없이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중고등학생부터 또 자연과학대의 예비 신입생 여러분, 평소 기초과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정말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객석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해 공개 강연의 대주제는 제가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자의 꿈과 도전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께서 정말 재미있는 강연 오늘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이후에 대담까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정말 오늘 이곳에서 하루를 보내신다면 알찬 하루를 보장받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공개 강연의 문을 열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연과학대학의 이현숙 부학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대학 교수 이현숙입니다. 9시 반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장례 정리가 좀 늦어서 기다리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이 강연은 사실 과학자의 꿈과 도전, 무질서에서 질서로라는 강연으로 시작되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사실 진행은 우리 김세희 아나운서께서 잘 해주실 거고요. 사실 이 앞좌석에 저희가 아주 귀한 분들을 모셨어요. 당연히 우리 대학의 총장이신 성당인 총장님 조금 이따 축사해 주실 것이고요. 부총장님들 오셨고 그 다음에 이 멋진 무대를 꾸미는데 사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이 혼자 한 것은 물론 아니고요. 그 인터파크가 만든 비영리재단 카오스재단과 작년부터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기영 회장님 오셨고 그리고 우리 자연과학대학을 후원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교육연구기금 위원들 그래서 홍성대 이사장님 조한규 전 총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오스재단 위원들도 오셨고요. 많은 아주 귀한 분들 오셔서 일일이 다 거명해드리지 못하겠지만 사실 이 자리에는 아주 우리 귀한 손님들이 또 오셨죠. 그래서 각 학교에서 그 10명씩 추천을 받아서 사실은 이제 추첨까지 돼서 오신 여러 학교의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고요. 아까 물어보니까 이 앞자리에 이제 그 팀으로 앉았더라고요. 그리고 2층까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귀하게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이 이 과학 대중화를 잘 하라고 후원해 주시는 일반 시민께서 또 객석표를 구입을 하시고 후원하시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1,400명 정도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그 공연은 사실 강연이고 공연인데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안내도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서 어떤 곳에서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왔으면 하는지 그런 안내만 하게 될 거인데요. 저보다 오늘의 강연의 그 주인공들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8개월간 준비하셨습니다.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학장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총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겨울이 이제 지나고 졸업과
신학기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새로운 아마 우리 자연대학 신입생 여러분들도 참석했고 또 자연대학 신입생을 꿈꾸는 고등학생들도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교양 시민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다양하게 우리 자연과학대학 공개 강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해마다 봄을 알리는 서곡에 처음해서 입춘절에 이 좋은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자리를 위해서 물론 우리 김성근 자연대학과 학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서 애를 많이 써주셨고 또 우리 이 자연대학과 유관한 동문이시자 대선배이신 조완규 전 서울대학교 총장님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보고 있는 수학책 홍성대 선생님도 지금 자리 함께 해주셨고 또 오늘 이 좀 멋있지 않아요? 이 서울대학에 나는 이런 멋있는 연단이 이렇게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작년에 처음 알았어요. 이 연단 또 인터파크에 역시 자연대 동문이신 이기영 회장께서 이렇게 잘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고마운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의 좋은 행사가 이어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벌써 오늘이 23회예요. 23년간 이어져 왔는데 이제 이 행사가 적어도 30회, 50회, 100회 되는 동안에 그동안에 바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자연과학대학 우리 홍성대 이사장님께서 기부해 주신 상산수리관에서 국제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국제학술대회에 영국 과학할리문입니까? 왕립연구원의 교수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행사 끝나고 총장실에서 차를 한잔 모시겠다 그랬더니 총장실로 자신의 역할 끝나고 오셨어요. 근데 방에 총장실에 들어오면서 붉은색으로 된 이렇게 큰 쇼핑백 같은 걸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역시 영국 사람들 신사라 그러더니 총장에 대한 예의를 갖추느라고 선물을 들고 왔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근데 그 안에 사진 액자를 하나 저한테 선물로 가져왔어요. 사진 액자. 그래 뭔 영국에 선물 좋은 것도 많을 텐데 왜 사진 액자를 나무 사진을 갖다 나무 나라 사람 그 사진 액자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종의 기원을 지은 찰스 다윈이었습니다. 왜 그걸 가지고 왔느냐 내가 물었더니 찰스 다윈이 바로 저희 연구소에 계시던 분입니다. 저희 연구소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소는 찰스 다윈 사진만 하나 들고 주면 우리가 이런 분을 배출한 연구소라고 더 이상 그 연구소의 이 권위나 프레스티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그런 찰스 다윈의 버금가는 훌륭한 과학자를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대한민국에서 나온다면 서울대학교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서 수많은 총장실 오는 선물 다 버리고
선물 중에서 유일하게 총장실에 그 사진을 지금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꿈나무인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학에서 과학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이어나가서 대한민국을 빛내는, 미래를 빛내는 세계 속에 우뚝 선 과학자가 나오기를 다시 한번 간절하게 소망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연과학대학 강의를 통해서 그런 미래 세계과학자의 새로운 꿈을 이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연과학대학 김성근 학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역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 총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연과학대학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향한 우리 꿈나무들을 향한 우리 기성세대의 그 희망과 소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학장으로서 먼저 우리 자연과학 공개 강연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환영하려고 합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 그리고 자연과학에 흥미를 갖고 이 강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일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가르치고 계시는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집에서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따뜻한 환영의 말씀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대학이 올해는 개교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서울대학은 비교적 한국에서는 오래된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세계 무대에서는 아주 젊은 대학입니다. 미국에도 3,400년씩 가까이 된 대학들이 있고 유럽에는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에서 진리탐구의 가장 기본인 그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갖다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강연들이 있어 왔는데 서울대학도 그러한 추세에 발맞춰서 23년 전에 이 강연을 시작하였습니다. 서울대학이 70주년 개교 기념을 올해 맞고 있지만 미국에서 잘 알려진 대학인 하버드대학은 올해 380주년 개교 기념 행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대학에도 이렇게 20년 이상 지속된 과학 강연이 없는 것을 보면 저는 서울대학이 상당히 자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러한 강연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앞으로 이 강연의 모습을 갖다가 좀 딱딱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만들고 싶어서 제가 내년 강연에 올 때는 즉 올해는 제가 모든 걸 바꿔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오신 분이 계시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약속드리기를 저는 내년에는 스티브 잡스 같이 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요. 헤어스타일만 좀 바꾸고 옷을 좀 바꿔 입었는데 앞으로 누가 이 강연에 환영사를 하더라도 저는 그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나 앨런 머스크나 빌 게이츠나 또는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혁신의 아이콘의 모습을 외양뿐만 아니라 내면으로도 가지도록 우리가 이 전통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보니까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의 삶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삶 중에는 과학기술의 영향을 받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드론 기술을 하면 1년 전에도 드론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드론이 우리 생활 곳곳에 편리의 그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인자동차 기술도 발전해서 앞으로는 조만간 5년, 10년 안에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굳이 따지 않아도 자동차를 이용해서 움직이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동차는 이제 사실은 운송인 기술이 아니라 움직이는 가운데서 독서도 하고 음악도 듣는 그런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1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스마트워치를 차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탈 때나 버스를 탈 때 스마트워치를 결제를 하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저런 걸 하다니 근데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는 자연과학 그리고 우리의 공학기술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자연과학은 이 공학기술이 우리의 삶을 유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저에서 자연의 원리를 캐는 학문입니다. 자연의 원리를 캐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하여금,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할까요? 자연과학자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어떤 힘일까요? 그런 질문을 오늘 아침에 해봤습니다. 저는 자연과학자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진정으로 알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 그들 포함해서 사실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꾸었던 꿈, 우리를 만들고 있는 이 모든 삼라만상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어떤 약속을 통해서 어떤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러한 것이 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이 그런 꿈에 공유하는, 꿈에 동참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23회 자연과 공개강의는 주제도 작년하고 똑같이 잡았습니다. 과학자의 꿈과 도전입니다. 이 꿈과 도전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꿈을 꾸는 사람은 반드시 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가는, 그리고 무질서에서 다시 질서로 회귀하는 이 영겁의 삼라만상의 원리를 오늘 단편적으로 남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키워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자연과학과 또 우리 인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꿈나무로 자라나시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자연과학 공개 강연은 세계적 대학의 리더들로부터 초등학생까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과학 축제가 되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호기심과 궁금함에 대한 갈증이 시원하게 해소되기 바랍니다. 흔히들 의문부호로 시작되고 느낌표로 끝나는 것이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의문부호를 시작해서 느낌표를 거쳐서 떠날 때는 오늘보다 더 많은 의문부호를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우리나라와 인류를 위해 봉사할 미래 과학자의 꿈과 도전을 이번 강연을 통해 꼭 이루시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따뜻하게 환영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